요즘 일본 불매운동을 기점으로 국내 토착외구 세력들이 너무나 사건 사고를 많이 치는 탓에 중요한 소식이 그냥 넘어갈 뻔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오늘도 알기 쉽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세월호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세월호 침몰 원인과 박근혜 정부의 7시간에 대해 아직까지도 제대로 밝혀진 게 없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 모든 증거를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은폐하고 조작했으며 30년간 대통령 기록물로 봉인해놨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인데요. 이에 당연히 우리 국민들은 세월호 침몰 원인과 대응에 대해 진실 규명을 하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고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 꾸준히 진실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자유한국당 측이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회 김기수 씨라는 사람을 추천했는데요. 이게 바로 논란의 이유입니다. 그는 과거 본인 유튜브를 통해 지난 5월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해서 방통위로부터 접속 차단 조치를 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외로도 그는 5.18 북한군이 전남도청 지하에서 지휘했다. 일제강제동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대한민국을 망국으로 이끈 판결. 천안함 희생자 보상금의 몇 배가 넘는 유족 보상금을 탈 만큼 타내고도 아직도 세월호 타령. 세월호에 관한 과학적인 조사는 법원에서 모두 규명이 됐다. 이따위 가짜뉴스나 만들어내는 사람이 어떻게 진상규명을 하는 업무에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건 조사위원이 아니라 오히려 고발되어야 정상 아닌가요? 도대체 자유한국당은 국민들이 얼마나 우스우면 이딴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래놓고 장외투쟁이나 하겠다고요? 국민들이 호구로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세월호, 5.18에 막말한 저 사람이 특조위에 참여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세월호 가족의 요구와 국민의 압도적 지지로 국회가 헌법에 따라 입법해 공식적으로 설치한 국가독립조사기구입니다. 부디 그 가치를 훼손시키지 말아주십시오. 여전히 세월호 사건은 밝혀야 할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현재 국민청원이 진행 중이기도 한데 부디 저런 터무니없는 사람의 임명을 반대하는데 힘을 합쳐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법원에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장수,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겐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저들은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이자 사고 당시 박근혜의 7시간 행적을 감추고 조작한 범죄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전히 풀어야 할 매듭이 너무나 많은 것 같네요.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문제가 바로 피해자 유가족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이 아닐까요? 적어도 인간이라면 말입니다.